최신 구단 우리 왕자 쪽 구단 들어가죠. 그래요. 네. 이분들하고 우리가 좀 얘기도 좀 해야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왕자니까. 아무리 좀 마지막 앨범이라 그래도 우리가 홀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이야. 아무리 마지막이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님 왔다 갔다 해. 정규 앨범이 마지막이. 대찬 아니고. 대찬 아니고. 예예. 같이 가는 거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요? 이제 솔로로 한참 동안은 이제 갑자기 영향을 넓히고. 아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뭉치고. 예. 구성 아주 요즘 아주 대단합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 저기요. 우리 거리 주워주세요. 못된 인간이야. 우리 거리 기다렸다가 주워 드시라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한번 들려주세요, 한 번. 반응 대단하잖아요, 요즘. 네. 그렇게 크게는 아닌데. 조기 씨, 아들아 준비하세요, 아들아. 네, 자. Because of you, because of love, 슬픔에 갇혀버린 나. Because of you. 예, 아버님 오셨어요. 예. 아버님, 아니, 무슨 시트콤 한다고 너무 지금. 오름세야. 지금 구성이 몇 위에? 지금 10위 안에 있어요. 10위 안에. 아직 1위는 아니네요. 예, 아직은. 아직 옛날에는 그 저기 Flight to the Sky가 앨범 내자마자 거의 뭐 그냥 바로 1위였잖아요. 곡순위는 1위 아닌데. 앨범 판매 1위를 계속했어요. 판매로는 저기 1위라 하니. 지금 판매 1위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좀 그것도 아니잖아요. 따라해서 네. 지금 1위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5위 안에 있으니 거리지 않죠. 옛날에 내자마자 1등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내자마자 1등했어요. 내자마자 판매는 1위. 1위를 했어요. 아 지금도? 예, 예. 근데 곧바로 내려갔지. 저 그 뒤에 뭐가 확 아니 곧바로 안 내려갔어요. 일주일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예전에는 이게 바로 음반 내자마자 바로 1등을 했는데 요즘은 그 1등하는 게 좀 더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원인을 두 분이 뭐 자체 분석한다면 어떤 게? 사실 네. 저희가 나오면 정말 거의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5주 정도 했을 때 소녀시대가 이제 그만 받고 이제 들어갈 줄 알았는데 7주 연속으로 쫙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본인들의 라이벌은 소녀시대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라이벌은 아니고 제 입으로 말 안 했습니다. 피를 보고 있다. 너무 강하다 티가. 예. 두 분의 사이는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방송 저기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뭐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그런 소문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 듀엣들은 항상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근데 신정아 씨 하는 얘기가 남성 듀엣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항상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거들이 보고도 옛날에 탁정 씨하고 치고 싸웠잖아요. 아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 제가 동영이랑 아 그런 가서 동영이랑 풀었는데 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날렸다 그랬는데? 뭐냐면 1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 같이 부부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금전이 좋은 부부도 가끔 삐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런 앙금이 풀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은 이렇게 각자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 그죠? 아니, 내가 분석 다 했다.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닌 게 둘이 사귄다고 그러는 것보단 나아요. 안 좋다는 거 보니? 그래서 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황봉아 씨랑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 좋죠, 우리도. 대단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떻게 맨날 좋아요? 괜찮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 나쁘진 않아요.